아주 사이가 좋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알콩달콩 이쁜 사랑을 나누었지만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이 둘의 사랑을 반대했죠. 내 딸과 결혼은 반대야. 오늘은 푸나펑의 여자친구, 여자친구로 한번 눈물 나는 희생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거북두사. 아니, 보프의 여자친구 걸프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걸쭉해졌다고요? 그건 기분 탓일 겁니다. 뭐지? 인트로를 찍고 오니까 벌써 제 남자친구 후보 한 명이 희생을 했네요. 아쉽다.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은 푸나펑이 아닌 희생게임이니까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모두 제 미모에 홀려서 아마 희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걸프 코스프레는 약간 실패한 것 같았는데 알아보는 친구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삐뽀. 고프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혹시 여자친구는 아닌가요? 푸나펌 걸프. 걸프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열쇠를 든 친구가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열쇠는 하나만 가져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그로 인해서 열쇠가 두 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라운드에서 희생을 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도 희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문지기 머리 위로 올라가서 친구들을 유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한번 연습을 해주시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제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오! 뭐야! 저는 제가 실수를 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문지기 앞에서 희생을 했습니다. 점프 라운드에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비닐을 쓴 친구가 헷갈렸는지 용암에 빠져버렸습니다. 역시 방심은 금지일까요? 투표 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발언은 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가 하게 됐네요. 첫 번째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로 몰아갈지 궁금합니다. 생맛 가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보니까 투표 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가 살아남아 있는데 갑자기 빨간 머리 친구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누구 한 명으로도 몰아가지 못한 채 제 차례가 와서 목표를 포착했다. 저는 가장 특징이 뚜렷한 흰 머리 친구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전이 과연 통할까요? 다음은 약간 고인물처럼 보이는 친구의 발언이었는데 알았다면서 제 말을 들어줍니다. 나이스, 계획대로야. 이제는 빼박 투표를 당하게 된 흰머리 친구. 자기를 죽이지 말라며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투표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 여러분들도 아시죠? Nope. 역시 반전 없이 흰머리 친구가 투표를 당했습니다. 남은 친구는 3명. 칼을 주울 차례. 이번 판은 뭔가 첫 판만에 걸프로 쓰레기킹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칼을 줍는 건 마스터였죠. 오케이. 고인물 옷을 입은 친구는 그새 도망가 있고 한 친구만 남아 있습니다. 칼을 손에 쥐니까 상냥한 걸프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저를 부르는 제 남자친구 후보. 왜 불러? 너 푸나펑 알지? 푸나펑을 아냐고 물어보는 친구. 그래서 제가 역으로 여기서 질문을 해줬습니다. 푸나펑이게 푸나펌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자 흔아펌과 푸나펑이 나왔습니다. 흔아펌은 처음 들어봐서 물어보니까 친구가 오타라고 하네요. 됐고 그럼 내 남자친구 후보 두 명 앞으로 와봐. 고프 말고 더 나은 남자친구를 사귀기 위해 이렇게 두 명 중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넌 이 둘 중 누가 더 나를 좋아하는 거야? 적극적인 첫 번째 남자친구 후보. 뭐야, 넌 나를 안 좋아해? 두 번째 남자친구 후보에게 나를 안 좋아하냐며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해 나를 좋아한다며 표현을 해주는 남자친구 후보 첫 번째. 그럼 사귀어 줄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랑 사귀어 줄 거냐고 물어보니까 두 명 다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명은 안 되죠. 걸프 컨셉을 살려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 요청까지 왔습니다. 두 명이 다 나를 좋아하는 상황, 저는 저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용암에 빠져봐. 에이, 설마 진짜로 용암에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뭐야? 이게 된다고? 생각보다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희생을 하지 않은 친구에게 나를 좋아하지 않냐며 물어봤습니다. 야, 걸프야, 칼로 죽여. 일단 칼로 친구를 없애기 전 왜 안 빠졌냐면서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날 죽여야 문이 열려. 친구에게 감동을 한 뒤 친구를 없애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나펑의 걸프 컨셉으로 희생게임을 진행해봤는데 걸프의 인기가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쉽게 첫 판만에 쓰레기킹이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무도 되지 못했지만 역시 솔로가 최고죠. 그럼 지금까지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보너스 영상으로 프나펑 플레이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저번에는 보프로 프레쉬 노래를 노멀 모드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걸프로 하드 모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1, go!